요새 계속 같은 게임만 쭉 달리고 있었는데 아마 오늘인 것 같아요. 포토그래피 시뮬레이터라고 사진 찍는 게임이 데모로 나와서 한번 해보려고 틀어봤습니다. 일단 지금은 데모 버전이라 할수 있는 게 많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아는 분 하는 걸 봤는데 이 게임이 저기 스팀 나가서 보면 잠깐만요. 오른쪽 마우스로 도구 메뉴, 카메라 선택. 이거 패드 지원하겠지? 저는 패드가 좀더 편한데. 어라? 이거 되게 신기한 게 패드로요. 메뉴가 열리거든요? 근데 선택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봐요. 그리고 이거 소리가 왜 이렇게 작죠? 좀 심하게 작은데요? 아, 마스터 볼륨이 기본이 50이야. 왜 그런 짓을. 패드로 움직일 순 있어요. Y 버튼을 누르면 엎드립니다. 근데 한번더 누르면 앉기 상태예요. 왜? 자, 어쨌든 저기 좌측 상단에 퀘스트가 있는데 메뉴는 열수 있는데 선택이 안 돼요. 예, 뭐 데모니까. 일단은 이 게임이 환경 그래픽은 아주아주 아주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트리플 A급 게임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만든 게임도 아닐 거고 일단 하란 대로 저걸로 합시다. 스마트폰으로 찍어야 되나 봅니다 처음엔. 오. 이거 못 올라가? 아, 쌍안경을 한번 볼까요? 사람 얼굴 같은데? 생긴 게? 어쨌든 자 이걸 어떻게 찍는 거냐? F 스페이스를 하면 그리드, R 버튼을 누르면 QE. 아 저건 이제 V 스크롤을 하면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할 수 있네요. 좀 따뜻한 느낌이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찍는 건 그냥 마우스 좌클릭이네. 자, 최고의 친구들. ESC를 누르면 나갈 수 있어. 핸드폰이 깨져 있는데요? 사종. 저는 살면서 핸드폰을 깨뜨려 본 적이라던가, 그러니까 액정에 금간 적도 없어가지고. 뭐야. 그냥 걷는데 왼쪽 아래 스태미나가 다름. 아니네? 스페이스가 눌려 있었네, 나도 모르게. 뭐지? 아, 스페이스가 토글이네. 근데 재밌는 건 멈춘 다음에 다시 할 때도, 아, 다시 앞으로 갈 때도 기본 달리기 상태가 돼 있어요. 재밌는 게임이네. F를 눌러서 대화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엘사. 공원 서비스 작업자. 아직은 보이스가 없네요. 제목? 타이틀이라는 건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당신은 공원에서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너무 기뻐요. 와, 번역기. 물론 계절적인 것이지만 이미 그것을 사랑하고 있어요. 아마 언젠가 나는 시티파크의 숲지기 같은 역할을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내 새로운 일에 대해 충분히 얘기했어요. 당신이 문자 메시지에서 얘기해왔던 이 사진 콘테스트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주요 상품은 알래스카의 여행으로, 여기서 우승자는 몇주 동안 전문 사진작가에게 강의를 받게 됩니다. 지금 사진 콘테스트라는 게 있나봐. 스마트폰 카메라로도 수수료를 벌수 있어요. 상을 받는 사진을 찍기 전에 좋은 걸 사게 될 거예요. 막 달려가는데? 지 혼자? 아이, 제이?
저널이겠죠? 목표 촬영 미션을 선택하고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시작합니다. 저널, 이거, 이거 이런 식으로. M 버튼은 맵을 보여준다네? M 한번 눌러보죠. 프렌치 파크, 스트레인저 게이트. 저널. 새로운 미션 추적 시작. 트랙. 아, 추적이 안 되는데? 안 된다고. 뭐야? 아, 이러면 되는 거야? 퀘스트 엔드가 떠버렸는데요? 찍으래요, 어쨌든. 찍었습니다. C등급이래. 뭐야? 컨펌. 제가 마법사 같대요. C랭크였는데? 포토그램. 인스타그램 얘기하는 거겠지? 야, 근데 너 사람이랑 대화할 때 앞을, 사람 눈을 봐라. 야, 근데 물 그래픽 이런 건 되게 좋아 보인다. 눈속임이겠지? 근데 좋아 보여, 어쨌든. 해변을 빈대요. 퍼고라로 가기. 김치. 두 분이 생긴 게 완전 똑같 아닌가? 아, 이런 식으로 보니까 또 그래픽이 막 엄청 좋아 보이진 않네. 근데 이게 대충 싹 보면 좋아 보여요. 그냥 봤을 때 전체적으로 따뜻한 느낌이라 그런가? 저는 어떻게 받아? 당신의 촬영이 밝혀질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ISO 값 조절하기. 어, 이거는 번역이 안 돼 있어. R 눌러서. 와. 아니 그냥 애초에 자연광이 안 들어와서 너무 400을 800으로 올리면 너무 이질적인데? 어쩔 수 없지. 일지를 통해서 보낼 수 있대요, 사진 보내는 건. 저널, 엘사에게 샌드 퍼포. 또 C등급이야. 근데 점수는 96%인데? 라이트 얼어보겠지? 아, 컨펌이구나. 어우, 번역이 되다 말다 하네요. 줌? 다음은 줌을 알려준, 뭐야? 새 집 근처의 사진을 찍어보세요. 안 되는데요? 얼마나 더 근처로 찍어야 돼? 안 되는데요. 새 집의 사진을 찍었는데요. 됐어. 방금 건 새 집이 아니었나봐. D등급이래. 보내 그냥. 어차피 프로, 그 대보입니다. 프롤로그. 단 하나만 캡처하는데 성공했다고? 뭐 그럼 여러 개 찍었어야 돼? 그렇게 말을 해주지 마. 영어로 말했나? 모르겠네. 뭐라는 거야? 와, 오랜만에 날것의 게임을 하는 느낌. 번역 안 된. 교환하기? 판매자. 이게 나야? 나 있을 거 다 있는데? 디지털 카메라를 사야 되나 보다. 바이. 저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디카가 핸드폰보다 싼데요, 방금 보니까? 뭐지? 이거 줌아웃 할 때 계속 이래야 돼? 상당히 귀찮은걸? 와, 카메라 디테일은 좀 좋다. 뭐야, 얘 손 왜 그러고 있냐? 어우, 야, 잠깐만.
뭐야, 이게 최하야? 너무 말이 안 되게 밝은데? 셔터 스피드도 할 수 있고 포커스.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포커스가? 모르겠다, 일단. 뭐 해야 되나, 이제? 저쪽으로 가야 돼요. 점프! 물을 못 들어간다고? 아니, 이거 나중에 자연에서 동물들 사진 찍는 게임인데 물을 못 들어가? 그렇구나. Show your new camera to Elsa. 내 새로운 카메라를 엘사한테 보여주라고? 어, 잠깐만. 아, 이거 너무 말이 안 되게 밝은데? 이거 화이트 밸런스 조절하면 되나? 어, 눈 아파요. 화이트 밸런스는 문제가 아니야, 이게 지금. 뭐야? 한 번에 버그인가? 중간이 없는데요, 지금? 아니, 지 멋대로 계속 뭐가 올라가. 뭐야, 왜 이래? 근데 포커스를 올려도 뭔가 달라지질 않아요. 뭐죠? 버그인가 봐. 아니, 그게 왜 자꾸 올라가냐고, 보니까. 아, 모르겠다, 난. 아, 뭔가 요 느낌이 좋아서 찍고 싶었던 건데. 어떻게 일어나니? 아니, 카메라로 보는 세상이 너무 후져, 지금.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아니, 왜 이렇게 계속 버그가 심하게. 됐어. 아니, 근데 가운데 저거 좀 있으면 안 되니? 아, 뭔가가 상당히 불편하네. 어라? 이게 F야? 그래? 뭐야? 초점 다 나갔네. 아니, 근데 니들이 지금 이 카메라로는 제대로 안 보여주잖아. 어이가 없네, 이것들. 또 다 나갔어. 아니, 뭐 하자는 거임, 이거. 아니, 누가 사진을 이렇게 체크를 해요? 찍기 전에 봐야지. 아이씨. 계속 다 나가 있는데요, 그냥? 모르겠네. 일단 갑시다. 모르겠다. 일어나봐. 어? 너구리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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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에헤이, 가만히 있어봐. 애들이 움직일 때 좀 이상 아니 고개 들 때 좀 이상해지는데? 아니.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으면 안 돼? 이거 시간 못 멈추니? 아니 그 야 임마 확실
이런 젠장. 와. 이거 그나마 씨래. 근데 초점 나갔어 이것도. 소녀? 찍었어요 아마도 다람쥐. 5달러 받았어요. 경험치도 15 얻었어요. 방금 2번은 약간 찐처럼 말한 것 같은데 나? 받았나봐. 맞네, 비받았네. 아니 포커스가 다 나가있어 완전. 뭐지? 어떻게 해야되는거죠? 제가 사실 사진같은거 잘 모르긴 해가지고. 야 이거 차라리 오토포커스 없냐? 이거 이대로는 뭘 못찍겠는데. ISO 값은 저거 노출 값인가 그렇잖아요. 다 이따위야. 뭐가 달라지고 있는지를 모르겠거든요 제가 지금. 게임의 포커스는 뭔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역광인 것 같아. 아이고. 응? F 스페이스를 하는데 안 돼요. 그 그리드가 안 켜져요. F 스페이스 아니었나? 맞을 텐데. H. F 스페이스 맞잖아. F라고? 아 물론 초점이 나가긴 했지만. 아니 그래도 이게 F감이야? 초점 나간 건 니네 버그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아니 ISO 값을 방금 한 300 정도 늘렸는데 똑같아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대체? 아니 포커스를 저기 해도 안되면 뭐 이래야돼? 저게 무슨 사진이.
어우, 훨씬 선명하고 좋다. 그래도 예뻐요. 와, 나 미치겠네. 500이랑 100이랑 뭐가 다른데 지금. 어휴, 춤 잘 추신다. 오, 역동적이야. B. 아니 이게 왜 이렇게 흐리죠? 아 혹시 이 카메라 특징인가 그냥? 다 이게 싸구려 카메라라서 어쩔 수 없는 건가? 아니 그래도 이 정도로 흐리다고? 아니 근데 옛날 필름 카메라도 이거보단 좋았어요. 이벤트 코디네이터,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있나요? 문케이크? 중국 축제에서의 작은 문제. 퀘스트 어떻게 받는 거였죠? 아니 어떻게 보는 거? 전월? 문케이크 줍기. 210m 저긴갑다. 갔다와보자. 오 뭐야 저기서 앉아있.. 뭐야 뭐야. 게임이 아직 많이 어설픈 것 같습니다. 난 이상하게 요런거 찍는게 재밌더라. 내 성격이나 취향이 좀 이상한가 봐. 좀 일어나 봐, 친구야. 일어나. 일어나 봐, 엄마. 일어나. 내가 원하는 각도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포기하겠습니다. 아니야, 그렇게까지 눕지 마, 제발. 어중간하게 앉으라고, 어중간하게 좀. 아이, 나는 딱. 원하는 구도가 안 나와. 아니, 아이, 오, 이쁘다. 애플에요. 이건 C래요, 그래도. 사물이 있다 이건가?
오, 여기 이쁘다. 줌 아웃 좀 해봐.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아씨, 이게 딱 이렇게 카메라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야, 숨 쉬지 마. 야, 주인공, 가만히 있어봐 임마. 요런 느낌. 쭉 뻗은 느낌. 아, 이 위에 있는 저것들이 좀 거슬리네.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건 등급이 높을 수가 없구만. 문 케이크. 아까 뭐 중국 추석이라 그랬나요? 오. 뭔가 이거저거 찍어보라고 일부러 개발자가 좀 뭔가를 많이 놨네요. 내 카메라 너무 구려. 이게 문 케이크야? 배달을 이렇게 했어? 중국 축제에서의 작은 문제, 퀘스트 업데이트. 오. 저 위에까지 난 잡히면 좋겠는데? 이렇게. 폴리시 뭐라고? 아니, 근데 이 해상도가 너무 후져. 여기도 뭐 퀘스트 있다. 아저씨 뭔데요? 그래, 계속 쉬고 있어. 뭔데? 언젠가 퀘스트가 활성화되나? 와이, 점프. 재밌다. 뭔가. 뭔가 깨알같이 재밌다. 와.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김치. 이 사람도 사진 찍는 사람인가 봐. 저기요, 저희 서로 찍어주게 할까요? 일어나봐, 임마. 일어나봐, 임마. 빨리 좀. 저기도 뭐 있다. 체스? 공원에? 이런? 우와. 쩐다. 근데 누구나 할수 있는 체스판이 아니라 그냥 저거겠죠? 설치 예술 같은 거겠죠? 나는 옛날에 이 그리드를 왜 쓰는지 몰랐거든요? 지금도 정확히 왜 쓴다, 무엇 때문에 쓴다, 이거는 모르는데 그냥 예전에 친구가 했던 거를 떠올려 보면 저걸로 그걸 한다고 했었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이 수평이 딱 맞아야 예쁜데
그거를 자기는 살짝 위로 올라갔는지 살짝 내려갔는지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있는 거라고 했거든요, 친구가. 그 말이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음. 어쨌든 그래서 지금도 찍을 때 계속 사이사이 한번 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나 하고. 너는 퀘스트를 왜 아직도 띄우고 있니? 안녕. 데모라서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뭐야? 그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여기 있습니다. 왜 저렇게 교활하게 웃으시는 것 같지? 중국 축제사의 작은 문제 된 건가요? 고투 뭐라고? 고투 더 카페 매니저 앤드 쇼 허 더 포토. 카페 매니저에게 사진을 보여줘라. 카페 매니저가 누군데? 아니 요즘 세상에 톡으로 보내면 되지. 씨. 점프 이 게임 근데 효과음이 너무 없다. 어, 여기 카페도 있었구나. 사진 보여주기 C 컨펌. 뭐야 저게. 제시 머리가 공중에 떠 있어요. 우와 쩔어. 아이씨 그거 어떻게 한 거야? 머리가 그냥 차라리 대머리인 게 낫겠어. 마지막 자존심 같은 건가? 누나, 저한테 뭐 할 얘기 있어요? 어? 다시 가야 돼? 아니 뭐 해주는 건 와 이거 뭔가 이쁘다. 아 내가 본 세상을 그대로 담고 싶은데? 약간 요 느낌인가? 아니야 너무 밝아 이러면. 400 어 이 느낌이야. 뭔가 이뻐. 근데 이런 거 보면 나는 확실히 저는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 퀘스트가 또 있네. 내가 예쁘다고 느끼는 것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 눈에 안 예쁜 것들이더라고. 나 지금 이것도 이쁘거든. 뭔가 이거 화이트 밸런스를 낮춰보자. 어. 사진을 찍어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저한테 사진을 찍어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어차피 옳은 건 없으니까. 응? 우와 이쁘다. 내 느낌대로 찍으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남들 눈에도 이쁘면 좋잖아. 근데 내가 찍는 것들은 대체로 남들 눈에 안 예쁘니까. 중국의 공휴일 중 하나라고. 그렇구나. 전혀 그렇지 않대요. 왜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한 건 뭔데? 너희 마음에 안 들어 하여간.
이쁘다. 문케이크. 아, 월병이구나. 신세계에서 황정민이 최민식 꼬실 때 주려고 했던 그거. 꼬실 때? 뇌물 줄 때. 아, 옆에 저 가게가 좀 안 났으면 좋겠는데. 아, 저 부스 같은 게. 자, 그래서 나 이제 메인 큐 해야 돼요. 메인 계속 밀었어 지금. 엘사? 영화야. 유가 더 브랜드 유 카메라 댓 얼로스 유투 매뉴얼리 쟤 뭐하냐. 어드저스트? 애드저스트? 올더 임포터먼트 임폴턴트 뭐라는 거야 젠장. 테이크 어 픽처 오브 엘사 트로우 더 아케이드. 뭔 소리죠? 그냥 찍으면 되니? 퀘스트 갱신이 안 되는데요? 어? 이거구만! 나 이거의 비밀을 알았어. 휠 클릭이야. 휠 클릭을 하면 지멋대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아, 멋대로가 아니라 휠 클릭을 한번 한 상태에서 위로 하면 쭉 위로 올라가고 멈추려면 다시 휠. 휠 클릭 상태에서 아래로 하면 쭉 아래로 내려가. 엘사야, 너를 어떻게 찍어야 되는 거니 이거? 안 되겠다. 잠시만요. 내가 웬만하면 귀찮아서 쓰지 않으려 했는데. 우리가 그림자 속에서 하는 일. 모든 중요한 매개 변수를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카메라가 생겼습니다. 엘사가 당신이 그것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목표. 4? 4는 어디서 생긴 거야? 아케이드를 통해 엘사 사진 찍기. 아케이드가 뭔데? 아케이드가 뭔.. 어? ISO 노이즈 스코어? 이거 말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된 거니? 비. 어쨌든 비잖아. 근데 잠깐만, 방금 뭐라고? 민 90%. 야, 나 B급밖에 안 나와서 이게 카메라가 90%를 할 수가 없어. 93%네, 죄송합니다.
ISO를 최대치로 놓고 하는 거야? 야, 네가 됐으면 됐다고 말해라잉. 나는 모르겠다. 됐으면 저거 알람 띄울 거 아니야. 됐니? 아니, 뭐 해야 되는데. 아이, 빌어먹을 경험치도 있었네요, 저. 배터리 이거 어디다 쓰는 거임? 아, 디카용 배터리인가? 야, 잠깐만, 스탑. 스마트폰인데 배터리가 왜 건전지가 들어. 아휴, 모르겠다, 씨. 아니, 지금 와서 스마트폰으로 찍는 건 아닐 거 아님, 그죠? 야, 스마트폰 사진 보고 이거 보니까 확실히 선녀다잉. 훨씬 선명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야, 이거 최대치로 나와봐. 아우, 야, 나 눈 터지겠다. 죄송합니다. 그치만 답답했어요. 해야 되는데. 아, 내보내줘. 공원 싫어. 너 그렇게 좀 웃지 마. 무서워. 그리고 아이씨, 쟤는 뭐야? 왜 그 점수인가도 나오는구나. 그럼 잠깐만요. ISO 노이즈 스코어 이건 안 중요한 건가? 타겟 엘사. 필라 두 개에서 네 개. 두 개에서 네 개만 나오게 담으라는 건가? 아니면 두 개만 나와도 되는 거 아니야? 디테일. 아까 그거 어떻게 봤죠? 두 개에서 네 개잖아, 지금. 세 개잖아. 그럼 이건 된 거야, 그지? ISO 노이즈. ISO 노이즈를 100%로 찍어봐야 되는 건가? 그 죄송합니다. 미리. 자, 눈 감으세요. 최대한 줄여 봤어. 12%가 돼 버렸는데? 뭐야? 100%야. 이러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아니, 잠깐만. 다시. 거기서 필라 두 개. 필라가 기둥이잖아요. 아, 뭔데? 왜 샌드가 안 되는데? 하, 내가 너를 죽이고 싶다.
자, ISO 노이즈 100%예요. 필라가 없어요. 필라 두 개. 노이즈 100%. 아! 익스포전가 저것도 올라가야 되지 않나요? 저거 90%? 개빡세졌는데 갑자기 게임이? 익스포저라는 걸 올리려면 뭘 해야 되는 건데 지금? 6%야 지금 아직. 아이 비켜 임마! 아 사람 나도 상관없나? 24% 비가 됐어. 71% 개 힘든데요, 이거?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해볼까, 이제? 69% 71% 아니야, 화벨은 아까가 오히려 적당했나봐. 줌을 더 당겨봐. 네? 64장을 다 찍었다고요?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말고 한 번에 좀 편하게 삭제는 없나요? 없나요? 아, 없어요. 그래요. 메모리 카드 누가 좀 팔아라. 나 이런 거 사진 같은 거 삭제 잘 안 하는데. 아까워서. 이런 게 다 추억이야. 근데 엘사 사진은 삭제하자. 혹시 너 단독 사진이어야 되는 거니? 그 정도는 아니지? 자, 일단 지금이 69%라는 거죠. 57%로 떨어졌어. 66%야. 85%야. 어, 딜리트 키보드로도 된다. 84%야. 82%야. 82%라고? 화벨을 건드려 볼까요? 87% 오른 거지 지금. 올랐어. 자, 일단 저게 맞아. 이거야! 정답을 찾았어요! 개 같은 거! 야! 사진 가져가! 쇼 엘사 더 포토! 버그가 아니었어! 와, 이거 조건 맞추기 개빡세다잉! 오씨! 잠깐만. 어? 이거 영역 좀 다시 설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스탑. 영문 게임. 밝은 흰색. 자.
끌게요. 아니, 끌게요. 끈다고. 네, 이제 없어도 될것 같아요. 데모께도 바깥으로 안 보내주는 거였니? 이런 개똥 같은. 오, 쉣! 이거 눈 나가겠다. 아, 오히려 정면을 이러면 100%가 돼요. 근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카메라의 리미트가 B라서 100%지만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조금 서운하네요. ISO 값이랑 아, 뭘 조절해야 되는지도 알려주네.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초점이 높은 렌즈를 사용하고 ISO 값이 낮다고 알려주고. 이게 조리개죠? 조리개가 지금 뭐 그 좀 작게 열려있다는 뜻인가봐. 셔터 스피드는 너무 빠르다. 재밌다. 사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재밌네요. 그냥 뭔가 이거 찍고 있는 게. 이건 뭐가 문제였을까? 이 컴포지션? 저게 좀 딸리네요. 재밌는 얘기를 해서 웃고 있는 거야? 아니면 싸우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형은 수염이 왜 이래 이거? 멀리서 보면 막 사라져. 카메라로 보는 세상 재밌다. 이게 뭐라고 재밌다. 되게 자유로운 영웅 같아, 저 아저씨. 좀 어두운가 봐. 이거 나오면 해보고 싶네요. 왠지. 근데 공원에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없지 않나? 아, 그 카페랑 아까 어떤 아저씨 하나 있었지. 아, 그리고 저기도 웬 소녀 하나. 어? 아, 좀 살살 안기 없나?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진을 찍는 게임인데? 아니, 타르코프에도 있는 기능이 있어. 어, 이런 건 좀 불만인데 난. 아니, 뭔가 이 계단이 이뻤어 보는데. 포커스가 나갔대. 흥미로운 게 없대. 왜? 난 이 계단 되게 느낌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이게 원래는 다 그냥 평평한 일자 돌이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세월의 흔적이 보이기도 하고 다른 흙이랑 동화돼서 아니 다른 흙에 묻혀서 일부는 가려진 돌 모습 하며 이쁜데? 뭔가? 난 좋아. 할아버지였네? 다섯 개를 잃어버리셨다고요? 저는 사진사예요. 근데 아까부터 자꾸 막 월병 옮겨달라 막, 어? 처음에 문케이크가 뭔가 했다야. 아씨, 이쪽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뭔가 힙한데? 아, 진짜 카메라 해상도, 아, 너무한다, 진짜. 야, 데모인데 카메라 좀 좋은 거 주면 어디 던다냐? 에이, 나쁜 놈들. 이래서 사람들이 사겠어? 근데 이 게임의 발매일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것도 데모가 되게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서 정해졌나? 잠깐만요. 포토그래피 시뮬레이터. 포토그래피 시뮬레이터가 2021년에 막 한국에도 기사 뜨고 그랬네. 게임 메카에. 예, 아직도 출시 예정 없음이에요. 스팀에. 어? 내 도움이 필요한가? 무슨 일이지? 사진 찍어줄까요? 멍청한 말을 해? 그녀는 높은 ISO 값이 당신의 사진을 더 나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이것이 불필요하게 복잡한 조리개와 더 비싼 렌즈를 팔기 위해 카메라 제조사들이 만든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면 되게 싸구려 필름 카메라로도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아요. ISO 값? 더 높은 뭐 렌즈 어쩌고? 다 필요 없어. 찍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야. 라고 사진에 일자 무식인 사람이 말을 합니다. 나는 그냥 그래. 아니, 이것도 너무 이쁘다. 사진은 이런 재미로 찍는 건가? 그냥 특별한 오브젝트가 없어도, 아니, 이것도 오브젝트긴 하지. 그냥 봤을 때 너무 예쁘다고 생각되는 것들. 좋다. 야, 엎드려 봐. 아잇! 이 사진 찍으려고 엎드린 사람 안 보여요? 웬 미친놈인가 싶겠지. 와, 이것도 그래도 B야? 오브젝트가 있긴 있어서 그런가 봐. 이거 나 나오면은 사서 해볼 것 같아. 나 말고 내가 아는 사람이 기대하던 게임인데. 나도 갑자기 덩달아 기대하게 되네.
뭔가 그 야생에 가서 동물들 찍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 또. 이게 광고로는 막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잠시만요. 약간 요런 느낌이었거든요, 게임이. 그래서 나는 사실 당연히 바로 자연으로 던져줄 줄 알았어요, 우리를. 뭐야, 사진 찍다가 곰한테 찍히는 거야? 야, 요것도 이쁘다. 뭔가. 와. 야, 이건 느낌 좋다. 오. 나도 지금 새를 저렇게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셔터 스피드에 따라서. 새를 찾아봅시다. 아무튼 저런 거를 이제 스크린샷 광고로 많이 냈었어가지고, 아니, 냈었어가지고 많이가 아니라, 어쨌든. 바로 자연으로 던져줄 줄 알았는데, 이래가지고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데모로는 이거면 충분하겠네요. 이런 느낌의 게임이다. 중간중간 뜬금없이 심부름을 시키는 퀘스트도 있다. 그런 느낌? 느낌 좋다야. 그래서 새 어딨죠? 근데 물속에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거는 조금 실망스러움. 아니, 저렇게 자연 데모라 그런가? 뭐 본편 나와보면 알겠죠. 아까 새 어디 있었는데? 엘사 있던 데 말고도. 엘사? 아, 이 공원을 다 다닐 수 있는 거였구나. 새다. 갔어. 새를 찍으려면은 다가가려고 하면 안 되나? 아이고! 내 눈깔. 아니, 새 머리도 좀 나오고 그러고 싶은. 어우, 저 비행기도 지나가요. 놓쳤어. 안 보여. 아이. 방금 봤는데? 또 뭔가를 땄어요. 자꾸 도전과제를 줘. 아. 근데 지금 내 카메라는 화질이 쓰레기지? 아. 이 마우스 휠로 이거 하는 거왜 있는지 이젠 알겠다. 반드시 있어야겠네, 저건. 엘사짱. 나 본편으로 보내줘. 아, 이거 게임 빨리 내라고 해봐. 아, 춤 개잘춰. 우리 집도 옛날에 이런 디카 있었는데. 누구나 다 있었겠죠? 이런 똑딱이 같은 거. 뭐야, 4K라고?
야, 장난치지 마. 이게 무슨 4K야? 그럼 난 뭘 얼마나 잘못 찍고 있는 거야 지금? 뭘 잘못 찍고 있는지 얘기해 줄 거 아니야 그럼. 아니 오토포커스가 없는데 포커스도 개판인데 모르겠다 나는. 자, 아무튼 지금까지 포토그래피 시뮬레이터였습니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어? 와일드라이프 프롤로그? 이건 뭐야? 어? 자연 버전 프롤로그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기대했거든요. 그분이 개쩔잔슴. 그래서 언제 나오는 거임? 언제 나오냐고. 2024년 박아놓지 말고. 내가 스팀에서 이런 거 한두 번 속은 줄 알아. 빨리 나오기나 하라고. 해보고 싶으니까. 아이씨, 아무튼 그렇습니다. 언리얼 엔진이네요 주제. 자, 여기까지.